우와. 아빠, 나 점순이 보고 와도 돼? 그럴까? 손 넣어서 만지면 되잖아, 이렇게. 그래, 초코가 물면. 초코 안 문대. 이제 아침이면 저 개들 데리고 산책하고. 썰물일 때는 해변가로 산책 가고. 가만히 있어. 일로 와. 잡혔어. 누나, 장구자. 장구자. 아, 장구치는 거야? 아, 그래. 어우, 얘 진짜 크다. 아빠 나갈 거야, 이제. 들어가. 근데? 초코 강. 먼저 밥 먹고 있어. 아빠 가방 올려다 놓고 내려올게, 바로. 예. 뷔페식이네요? 네. 좋네. 여기 군대 같다, 근데. 그렇긴 한데 그때그때 또 조금씩 바뀌어요. 애들도 좀 비슷하네. 아니, 옷도. 얘들이 음악은 이런 것 같았어. 캠프에, 입소한 애들 같아. 좋네. 아, 여기 군대 아니에요? 어디 훈련받으러 간 거 같아요. 아니, 게스트 하우스가 좋네. 4인 게스트 하우스. 왠지 숟가락도 저렇게 잡잖아. 아니, 애들 저기 알아서 거리 두기라네. 근데 진짜 현실남매예요, 쟤네들. 저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. 와, 진짜 대화 없는다. 제가 볼 때는 세빈 씨도 보통 먹성이 아닌 것 같은데. 하민이랑 같이 앞에 고기 놓고 쌈 딱 놓으면 둘이 그림 나올 거라고. 얘들 잘 먹네. 반찬이 후르츠 칵테일이야. 저 과일이랑 밥 먹는 친구 저제들. 진짜 우리는 누룽지, 빵, 계란밥 아니면 아침을 굶든가 절정. 우리 세비치는 얼마나 좋을까, 이제 저런 데가 반찬이 다양하잖아. 누룽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어? 남이야? 어? 똑같은 티셔츠 입고? 남매. 끝나.